갈 수가 없었는데요. 대충 그냥 어린 찜장으로만 봐도 거의 1000마리, 1500마리 저 끝이 안 보여, 끝이. 마치 낙타로 이루어진 사막지대를 보는 것 같은. 평상시에는 4000마리, 많을 때는 6000마리 정도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여든 낙타들이 이곳을 거쳐 주로 중동으로 수출되는데요. 이곳은 일종의 집화장인 셈이죠. 케냐, 수단, 에티오피아, 원탑에 소머란. 우리 페인 에티오피아 로고서로 타글라라. 카도 피시드 소머란. 톰블레마도 꾸마진. 워카데 시탄 와우 하타글라란. 지토르키 워카. 이곳의 낙타들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곳에서는 낙타를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낙타 등에 달린 혹을 최고의 고기로 즐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건강 상태는 등에 달린 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지방이 저장되어 사막을 오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혹이 크고 단단해야 건강한 낙타입니다. 혹이 두 개면 쌍봉 낙타, 한 개면 단봉 낙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도 단봉 낙타네요. 한번 올라타 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암벽 등반도 아니고. 재밌네요. 아까 좀 무서웠는데 되게 순한 것 같아요. 별도의 안장이 없어서 자세는 엉거주춤했지만 그래도 낙타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서 지부티는 그렇게 낙타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나라 안을 보면 별로 이렇게 뭐 값어치 있는 것들이 눈에 잘 안 띄는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그 관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할 것 같아요. 지부티 주요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트럭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첨가물들이 소말리아에서 수입됩니다. 소말리아산 수박을 지부티에서 맛보는 순간인데요. 올 들어 처음 먹어보는 수박입니다. 달다. 상인은 연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국토가 소금기 많은 땅이기에 지부티는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실정. 수입된 수박은 8kg짜리 한 개에 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에서는 훨씬 쌀 텐데 말이죠. 오후 1시가 되면 지부티 중심가는 일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더위를 피해 남자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카트를 즐깁니다. 지부티 사람들은 이 풀이 힘을 내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파라다이스의 나뭇잎이라고 부르는 카트는 작은 거 한 단에 1,000프랑, 약 7,000원에 거래되는데요. 카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두세 단 이상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고수입을 보장하는 품목이다 보니 지부티 시내 곳곳에는 카트 행상들이 즐비합니다.
시장의 한산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죠. 지부티에서 소비되는 카트들은 전량 에티오피아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카트차가 들어올 시간이면 중개도매상들이 미리 나와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미리 와서 카트차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도 거액의 카트 구입비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아, 뭔 돈이 이렇게 많아요? You have big money, why? 제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 줄이야. 8만, 8만. 8만 풀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준비한 그녀는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카트 중개 도매상들은 이렇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카트가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So you waiting every day here for a cart truck? 자, 사실 그 사람 시계 가다 그거 같은 거다. 아, 아까는 맞다 아까. Yes, yes. 지부티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현재 $3,700. 세계 랭킹 133위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그들이 가계 수입의 30% 이상을 카트 구입에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카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부티가 카트를 수입해오는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부티 시내에서 차로 3시간. 지부티 국경마을 겔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는데요. 건물 앞에 지부티 국기가 펄럭일 뿐 국경을 상징하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에티오피아? 어, 미세리 저기. 미세리야.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경이니까 국경이다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한 마을, 뭐 건문서나 뭐 브리어리하고는 좀 약간 있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뭐 국경이구나. 말 안 해주면 모르고 지나칠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사이에는 이른바 중간지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경을 넘지 않고 그 중간지대 안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Here 100 meters for frontier in Ethiopia and 400 meters for Djibouti frontier. So that this is the middle of Djibouti and Ethiopia. 이 중간지대를 기점으로 400m 왼쪽이 에티오피아 국경.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결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배타적 경계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심지어 당나귀들도 그 경계선을 오갑니다. 그때 현지 가이드는 우리를 어떤 비석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Republic of Djibouti. Yes, in Edin, something like that. 국경이 나뉘면서 그 사이에 비석 하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So this one is Ethiopia. And this side, Djibouti. Djibouti. Yes, this one.